OCI가 뭐 현재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에 대한 기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열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보조금의 폐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안 좋은 부분들인데요. OCI를 선택하게 된 것은 순전히 차트를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양봉을 이제 출현하면서 거래가 분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1.한 5%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 더군다나 10만 원이라는 절대 가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하방 압력을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월 한달 내내 살짝 91,700원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조정폭이 크지 않았었던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10만 원에 대한 절대적인 가격 지지대 여기에서 강한 시세 분출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한번더 레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런 것들은 철저히 차트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얼마까지 봐야 될까요? 일단은 13만 원 수준까지, 12만 원, 13만 원 수준까지 일체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손절가는 9만 원 라인에서 9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깨진다고 해서 바로 손절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9만 원대 초입까지 온다라면 과감히 손절매가 필요한 시점. 왜냐하면 거래가 한번 분출했기 때문에 9만 원 초입에서는 손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